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을 돌아다 보시면 예배 시작 전에는 이렇게 이 정도로 와요. 언제나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동시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옆에 보면서 손짓으로도 괜찮고 눈짓으로도 괜찮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오늘 첫 번째 곡이 내 마음 속의 전부를 이라는 찬양의 곡이거든요. 한 학기 동안 저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또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저희 싱크에는 또 오늘부터 새로운 가정이 또 시작되기도 하죠. 또 의미 있는 또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들 다 모아서 한 학기 동안 저희들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렇게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편하게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을 웃으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하나님은 또 그런 고민을 하실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놀랍게 다시 한번 절망에서 희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 속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리 몸에
한 번 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의 영원한 길. 우리 목소리와 박수와 드럼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마지막으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고백해 주님 나의 한 사람들이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나의 영혼에,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 내어주셨네. 찬양하네.
아버지,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고 주신 지혜로 청년의 때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양한 고민들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매주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쉽게 무너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힘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헌신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가운데 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매주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우리들 각 상황에 맞게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영과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항상 힘주세요. 우리 싱크 공동체는 지역의 필요를 채우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경험하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말고사라니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부스로 오세요. 86기 윤홍조, 김민경, 84기 한소정, 81기 윤덕주, 뉴싱크스가 되신 걸 환영합니다. 꾸준히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기도해 주실 싱크스는 오후 4시 904호에서 만나요. 영상 잘 보셨죠? 중국 단기 선교팀원 모집합니다.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동행학교로 천사들을 만나러 갑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조영민 형제에게 연락주세요. 한국 탈북민 정착지원협의회에서
여성 탈북자분들과 1일 도시 문화체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여성 봉사자들을 모집한다고 해요. 많이 신청해주세요. 작년에도 함께한 전남 신안군 슬로스쿨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국내 선교하러 갑니다. 신청 방법은 예배 후 개별 문자로 구글 링크를 보내드리니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은 6월 첫째 주 주일 전체 모임하는 날입니다. 또 새로운 가정을 만나는 날이기도 하죠. 1공동체 501호, 2공동체 1001호, 3공동체 904호입니다. 즐거운 모임 되세요. 혹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정이 식지 않았는지 점검해보아요. 찬양하는 예조이스와 함께 금요 모임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기말고사를 잘 보고 나면 방학이 여러분을 맞이해요. 직장인들은 방학이 없다죠? 1, 2, 30동체 모두 화이팅!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싱크청년부 1공동체 회장 최신형입니다. 네, 저희 싱크청년부에서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으로 가는 지체와 해외로 나가는 지체를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입대 예정인 97기 배승혁, 97기 장성주 형제를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두 형제님들 단상으로 올라올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치기 배세혁입니다. 제 기도 제목은 군대 건강하게 잘 다녀오기고요. 그 다음 군대 동기 좋은 동기하고 선임 지나서 좋은 후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힘든 상황일수록 예수님을 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치기 장성주입니다. 저 기도 제목은 공부하는 동안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네. 네, 들으신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게요. 네, 우리 강 목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부장 장로님도 나오시고 예, 우리 생각이 보니까 부장 장로님이 늘 우리 군대 가는 또 해외 파송되는 지체들마다 같이 예. 그 사실은 군대 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먼저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이 저도 군대 먼저 갔다 온 선배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야 요즘 군대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이 군대 가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이게 섭섭한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군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네, 근데 군대 가는 사람은 다 심각하죠 그죠? 선배들이 보기에는 야 그까지 그 요즘 군대가 군대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우리 강 목사님 또 우리 부장 장로님 요 사이사이로 와서 손을 한번 잡고 부장 장로님 가운데로 오십시오. 아 그래 예 이렇게 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귀한 두 형제 위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또 지금 기도할 때 지금 군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싱크 공동체 해외로 가서 유학 또는 해외로 나가서 살고 있는 싱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두 형제 이제 군대 갑니다. 하나님께서 군 생활 중에 지금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다치거나 사고 없도록 하시고 좋은 선임 후임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 같이 연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또 계제에 기도합니다. 우리 군생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해외 외국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안수해 주시고 건강과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안수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총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멋진 두 형제 군 가서 훈련 받고 또 자대 배치 받고 또 군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몸의 체력이 넉넉하게 하시고 또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좋은 사람 또 선임 후임 또 좋은 동료들 만나게 하옵소서. 군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교훈들 받고 그리고 나중에 군 생활 다 마친 후에 기왕 마쳤으니까 좋은 기회였다고 보지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군 생활 마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서 군 생활 중에 하나님이 귀한 보석 같은 레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계제에 지금 현재 군 생활하고 있는 우리 싱크의 지체들 그리고 해외에서 유학 또는 취업 또는 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복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할 때 크게 박수해 주세요. 인사. 네. 네. 별거 아니니까 잘 갔다 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아까 우리 교회 소식 싱크뉴스 전하는 자매가 중간고사 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기말고사네요. 그 아주 가슴이 섬찟한 말이죠. 저는 이제 대학 공부, 대학원 뭐 박사학위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인생에서 시험 보는 거는 저는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자매가 그 하는데 오히려 아직도 가슴이 섬찟하더라고요. 중간고사 기말 시험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기말 시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시고 대개 학점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예 나는 학점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아니, 학점은 중요합니다. 학점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조영민 형제, 우리 영민 형제, 우리 중국 청도 근데 그 광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진짜 잘 그 영민 형제 작품이죠, 그죠? 영민 형제 작품인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홍보하는 거 청년부 싱크가 만든 거는 다른 어른 부서들에서 맞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탁월해요. 이런저런 그 동영상 광고물이. 근데 영민 형제 진짜로 잘 만들었고 문제는 전달이잖아요, 그죠? 디자인에서 무지무지하게 디자인을 잘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감탄하게 잘했는데 그런데 안 팔린 물건도 있어요. 디자인이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감동받고 물건 살 생각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잘 돼.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죠. 영민 형제 너무너무 잘했어요. 잘했고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해서 제가 얘기 우리 젊은이들이고 이제 장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이니까 우리 교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 그러니까 초대형 교회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아담하죠. 근데 한국의 5만에서 5만 5천 개 정도로 보는 전체 교회 중에서는 우리 교회도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체를 따지면 한 2% 안에 드는 교회, 이 정도로 사실은 큰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큰 교회니까 선교 많이 해야지, 우리가 선교를 주도해야지, 이 생각은 선교를 망치게 합니다. 우리 일본 계속 가잖아요. 또 우리 중국 청도, 또 우리가 몇 군데 계속하는 데가 있죠. 근데 선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 세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선교해야 돼요. 한 사람이 세계입니다. 한 사람 안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국 청도, 그 장애 자폐가 있는 그 아이들, 그냥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중국 전체를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서, 한국교회 선교에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 선교를 실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벌써 타락하는 거예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청도, 동행학교 아주 귀한 부분입니다. 3박 4일이지만 이 3박 4일 진지하게 헌신하고 또 따뜻한 내 시간과 또는 비용도 들여서 애정을 쏟는 거기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주 귀한 일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두 형제 그 군대 파송했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그러니까 저는 80년에 대학교 4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에 갔거든요. 그때는 군 복무 기간이 33개월이었어요. 뭐 적당하죠, 그죠? 요즘은 21개월이요? 예? 아, 21개월도 안 돼요? 아, 18개월이에요? 아, 뭐 그 정도면 뭐 그냥 훈련받고 자대 배치받고 조금 적응하다 보면 말년이겠네? 아유, 군대 뭐 아무것도 아니네. 아, 그랬어요. 우리 때는 33개월이었어요. 33개월이고, 우리 때는 학교 군사훈련이 있었어요. 대학교에 학도 호국단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5.18 쿠데타 나고 전두환 장군이 정권을 잡고 해서 대학마다 대학을 다 이제 군사 조직을 한 거죠.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동안 학교에 군사훈련, 그러니까 학교 교련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6학기를 하면 그러면 한 학기당 1개월을 빼줬어요. 그러니까 3학년까지 그렇게 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은 33개월에서 6개월 빼면 27개월이죠. 저는 이제 4학년 1학기 마치고 갔으니까 27개월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군 복무 기간은 늘 조금씩 조금씩 줄어왔어요. 근데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군 복무 기간 단축한다 그래서 조금씩 줄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군 생활을 26개월 한 보름 정도, 이 정도 했어요. 근데 제가 제대하는데 저보다 고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말년 병장이죠. 33개월 거의 다 한. 근데 그 고참 병장보다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조금 이제 제대한 거죠. 근데 제대할 때 보통 그 이제 그 자대 내무반에서 회식을 하죠. 근데 그 고참 병장이 회식을 하고 뭐 회식할 때 되게 술들 마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술 기운이 도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하나도 덧붙이지 않고 통곡을 하더래요. 통곡을. 그러면서 그 이제 뭐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술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저는 이제 신학생이라는 거 다 알고 그러니까, 근데 통곡을 하고 네모반을 치면 술 기운이 또 들고 하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지형은 뭐 이 새끼가 네가 나보다 먼저 쟤를 그래서 막 네모반을 치면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말년에 그 일주일 이제 제대 명령이 조금 늦게 떨어지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주일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가지고 보면 나는 27개월 정도 군 생활했는데 근데 뭐 18개월 1년 반이면 뭐 훈련 한 달 받고 그다음에 자대 배치 받을 때는 처음엔 다 누구나 긴장하죠. 그죠? 딱 긴장해서 저도 옛날에 군 생활할 때 자대 딱 배치 받아서 제일 쫄병일 때는 늘 그냥 내무반에서도 빗자루 들고 있었어요. 청소할 일이 없을 때도 그냥 빗자루 들고 그게 이제 마음 편하니까. 그래서 자대 배치 받고 한 3, 4개월은 사실은 다 긴장합니다. 근데 긴장할 때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군대 훈련 한 달 받지, 3, 4개월 뭐 이렇게 하지, 대개 한 6개월 지나면은 첫 휴가 나오죠. 그죠? 그렇게 되면 대개 한 7, 8개월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말년쯤에 내무반에 따라 다 달라요. 바로 윗 고참이 많으면 제대할 때까지 이제 고참이 있는 거고, 근데 바로 윗기수가 이제 어느 정도 없으면 그러면 뭐 상병 달구부터 최고참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제대하기 한 3, 4개월 정도는 뭐 말년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군대 휴가 한 두어 번은 뭐 요즘 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휴가 이렇게 합치면 그것도 뭐 한 달 좀 넘을 거려? 또 뭐 사격 잘하거나 해서 포상 휴가 받으면 좀 나오고, 그럼 말년 한 3, 4개월 빼지, 휴가는 한두 달 빼지, 그러면 그것도 벌써 한 6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서 훈련 빼고 한 6개월, 7개월 빼고 그거 빼면은 벌써 1년 한 두 달이네요. 그러면 4개월밖에 안 남네. 예. 그런 마음 가지고 어쨌든 군 생활 별거 아닙니다. 예, 갑자기 옛날에 군대 생각이 나서요. 삶은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거는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진실이죠. 현실이죠. 모든 게 다 변하잖아요. 뭐 물체, 물건은 다 날 가지고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그래서 변한다.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나는 변하는 게 좋아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변한다. 이거는 인간 삶에 이거는 엄연한 현실이죠. 그래서 산다는 거는요. 이 변한다. 여기에서 변한다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나쁜 쪽으로 변하는 거.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 나쁜 쪽으로 변하는 거를 변질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유가 변질됐다 뭐 이런 거죠. 부패, 썩었다 이런 거죠. 변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를 변화한다. 뭐 변화. 뭐 이건 사실은 중립적인 뜻인데 단어 자체로만 보면. 근데 우리가 쓰는 언어 뉘앙스에서는 좋은 쪽으로 바뀐다. 이거를 변화된다. 뭐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는 변질되느냐 변화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죠? 근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대개 나이로 따지면 25년, 30년 태어나서 그때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가장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때고요. 뭐 피지컬하게는 사람이 자기 건강을 관리하기 따라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대략 그 정도부터는 이제 가장 내 인생 나이에서 신체적으로 최고 정점에 있다가 그때는 이제 차츰차츰 더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삶의 문제는 변화의 문제다. 그런데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변화의 문제는 자기 습관의 문제거든요. 이 3부 예배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예배 참석하시니까 또 여기에 나이든 분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내 인생이 행복하려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 변화, 그거를 위해서 내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습관을 변화시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이가 젊은데도 아유, 내가 체력이 좀 너무나 이게 약하다. 그런 사람은 이제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뭐 그러면 이제 이게 내 건강이 회복될 거 아니겠어요? 체력이 강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작은 건데 이거를 바꾸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약속 시간에 늘
조금씩 늦고 또는 턱 닦게 겨우 가고 이런 사람은 습관의 문제죠, 이거. 뭐 어떤 특별한 바쁜 일이 있을 때, 뭐 교통이 막히고 뭐 이럴 때, 뭐 그럴 때는 늦을 수도 있지만 약속 시간에 아우 쟤는 늘 늦어. 그거는 이제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인생길 걸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 아주 악한, 이 불리한 조건이 이미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역설적으로 꽈서 얘기했는데, 편하게 얘기하면 하여튼 인생 살면서 직장에서든 뭐 사업을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마이너스 될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을 이미 안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무슨 약속이 있든지 간에 내가 15분 전에 도착한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이미 자기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뭐 여기는 되게 젊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오래 산다 어쩐다 뭐 이거는 뭐 지금 나이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근데 그냥 편하게 보통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또는 내 또래의 사람들이 사는 그것보다 내가 한 5년이나 뭐 5, 6년은 더 살 수 있다. 습관만 가지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습관이 안 좋으면 보통 현재 내 피지컬한 상태에서 몇 살까지 살 수 있는데 5, 6년은 빨리 세상을 하직할 수도 있어요. 내 습관이 안 좋으면. 내 건강 상태, 신체 상태, 뭐 요즘은 또 뭐 남자고 여자고 다 몸매에 관심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한 몸매를 유지한다, 그러고 싶은 사람은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필요가 전혀 없죠, 그죠?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정보는 너무나 많아요. 또 그런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문제는 안 하니까 그래요. 하지 않으니까. 시계 똑딱 보통 시계 이렇게 벽에 걸어놓은 거 소리 나잖아요. 1초, 2초 소리 나잖아요. 그 시계 1초에 팔굽혀펴기 하나. 그래가지고 팔굽혀펴기를 1초, 2초에서 30초 갈 때까지 늦지 않고 그냥 30초 딱 맞게 30개, 35개. 요즘 제가 한동안 팔굽혀펴기 안 하고 운동 안 하다가 제가 한 달 반 정도부터 다시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잘 안 하다가 또 다시 하니까 한 20개, 25개 하면 그런데 요즘은 시계 1초, 2초 하는데 정확하게 1초에 하나씩 해서 35개. 이제 아마 한 2, 3일 있으면 40개 갈 거예요. 하나도. 여기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 지 목사님이 그래? 우리 지 목사님 나이 60인데 내가 젊은데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집에 가서 해보세요. 30초에 1초에 정확하게 하나씩 늦어지지 않게. 쉽지 않죠. 근데 말하자면 제 나이에도 가능하다고요. 물론 피지컬한 상태는 다 틀린데 제가 뭐 열심히 시간 내서 무슨 피트니스 운동하고 하드 트레이닝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아유 이렇게 건강 관리 안 하면 안 되지. 뭐 워낙 일정이 바쁘니까 그러다가 아니야 다시 해야지 하고 달반 두 달 전부터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정자세에서 딱 정자세에서 딱 정확하게 몸은 나무 토막처럼 딱 놔두고 그냥 한 달반 두 달 하니까 다시 이렇게 회복돼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 한다. 알고도 안 한다. 그리고 문제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거다. 이런 거죠. 젊은 사람들이 되게 저녁 늦게까지 많이 앉아있죠. 근데 저녁 늦게까지 앉아있는다, 뭐 이거야 뭐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생활 리듬이다. 그러니까. 근데 11시, 12시에 꼭 뭐가 땡기는, 뭐 치킨이 땡긴다든지, 뭐 컵라면이 땡긴다든지, 이러면 이거 참 곤란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 자매들 중에 그런 게 땡기는 사람. 밤 11시, 12시 밤에 컵라면이나 뭐 이런 게 땡기면 절대로 몸매는 S라인이 못 됩니다. 남자들도 절대로 이게 몸 체중 관리가 안 되죠. 그 한밤중에 그 칼로리, 그 높은 칼로리 그걸 먹는데 그게 체중 관리 또는 이게 관리가 되겠어요? 근데 그 습관 바꾸기 힘들잖아요. 컵라면, 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 하는 얘기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독성이 강한 미각, 연관해서 중독성이 강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라면 맛이에요. 그건 무지무지하게 중독성이 강하죠.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러는 교회가 옛날보다 훨씬 없지만, 뭐 치맥. 근데 치맥이 이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게 뭐지요? 이게 사람이 뼈 같은데 이런데 아픈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영향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밤늦게까지 앉아 있으면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한밤중에 치킨하고 맥주 먹는다. 그러면 그 습관도 이게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 이런 습관 바꾸고 싶다. 그런데 잘 안 바뀌는 그런 습관이 뭡니까?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뭐 초등학생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매일 그냥 한 시간씩만 영어를 매일 꾸준하게 가르치면 한 2년, 3년 되면 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대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하여튼 해외 밖에만 나가면 영어인데, 그런데 영어가 안 되고, 그야말로 그놈의 영어 잘 안 되잖아요. 자꾸 붙어서. 근데 진짜로 작심하고 하루에 한 시간씩만 투자해서 꾸준히 2년, 3년 하면 영어는 다 뚫립니다. 근데 안 해서 그렇죠. 그죠?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생활 습관에서 진짜 이거 바꾸고 싶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자, 삶의 문제는 좋은 쪽으로 변화, 바뀌어야 되는데 이 변화가 쉽지 않다. 그런 거죠. 오늘 에스겔서 37장, 우리 아까 경제가 잘 봉독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일하고 오늘하고 제가 연속해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오늘 14절까지를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의 모습을 환상 중에, 실제로가 아니라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까지 덮입니다. 근데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생명의 기운에게 명령을 해라. 생명의 기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시신들이죠. 이 시신들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선포하니까 생명의 기운이 몰려와서 그 시신들에 들어가서 그 시신들이 큰 군대가 됐다. 제가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 변화인데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 근데 여기는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죽은 시신들이 살아났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겠어요? 삶이 감동적인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좋은 교육을 받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성공했고 또 인생에서 중반에 큰 사업가가 되고 또 평생 그렇게 잘 살다가 세상 떠났다. 그거는 야, 되게 잘 산 사람이구나. 하지만 감동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반전이 없잖아요. 근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뭐 교만하고 뭐 이러다가 망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쏙 쫄딱 망해서 근데 다시 깨닫고 다시 재기해서 일어나서 뭐 큰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인생에는 반전이 있는 인생이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진짜 어렵게 가정에서 자랐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힘으로 또는 인생의 어떤 깨달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했다. 뭐 이런 것도 좋고 하여간 반전이 있는 인생, 또 그런 삶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여기 에스겔서 37장의 얘기는 반전 중에서 참으로 위대한 반전이죠. 죽은 시신들이 살아나니까. 자, 근데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 환상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까지 네 절이 이게 뜻이 뭔지 하나님이 그 뜻을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에스겔아, 이 환상을 보느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 마른 뼈들 같은 현실이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이게 미래의 모습이다. 자, 그럼 현실, 완전히 죽은 현실, 그리고 미래의 모습, 큰 군대가 되는 이 현실하고 미래,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완전히 죽은 시체들 같다, 마른 뼈들 같다. 근데 큰 군대가 될 거야.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변화잖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의 우리의 생활 습관 얘기했는데 우리 생활에서도 요만한 것도 이게 바꾸기가 힘든데 죽은 시체들이 살아난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성경적인 원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변화의 힘, 에너지, 그 능력, 그 원천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모든 긍정적이고 좋은 변화의 원천이요, 시원이요, 그리고 에너지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생명의 기운에게 명령해서 이 시신들에게 생기가,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변화시키기 제일 힘든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노숙자들이 그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기 손으로 일하게 하고 직장을 갖게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게 굉장히 힘들대요. 근데 왜 힘들까요? 재정이 부족할까요? 사실은 재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시에도 재정 많고 각 지자체에도 재정이 있고 또 노숙자들을 돕는 뭐 기독교 무슨 뭐 NGO부터 해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많거든요. 재정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또는 관심이 부족할까요? 재정보다는 관심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나 국가 차원에서도 노숙자들이 많아지는 건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이런저런 정책을 개발하고 실시합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 NGO나 종교 여러 종교단체,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 이런 단체에서 많이 돕습니다.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제일 핵심은 뭐냐? 노숙자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정신적인 상태. 연구, 뭐 조사 그런 거에 다 나오는 건데 노숙 생활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세상 없이 편하대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보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세상 없이 편하대요. 그래서 누가 돈을 도와주고 해도 요 정도 돈이 있으면은 뭐 조그만 방 얻어가지고 살 수 있고 그래도 안 한대요. 그냥 뭐 박스 덮고 자고 그게 세상 없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 노숙 생활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이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서 사람이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된다. 그게 삶의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정신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아까 제가 시간 지키는 거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일을 보든지 간에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가? 누구 얘기를 듣고 뭐를 듣고 또는 어떤 거를 볼 때 나는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아니면은 누구 얘기를 듣고 뭘 볼 때마다 에이 그거 안 돼?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이게 기본 태도잖아요. 뭐를 듣든지 뭐를 보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기본 정신적인 스탠스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내 자신의 스탠스가 어떤가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다 자리에 앉아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대기업 회장을 생각해보고 아니면 세계적인 뭐 지휘자 중에서 가장 명지휘자 뭐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면 어쨌든
참 존경받고 훌륭한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앉아있을 때는 각국의 수상이나 이런 사람이 앉아있을 때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당당하게,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저 테드, 거기 이제 강의에서 제가 들은 건데, 사람이 하루에 말이죠, 한 2, 3분 정도 가장 당당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탁 하고 어깨 쭉 펴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만 해도 그 사람의 몸에 피지컬한 상태가 바뀐대요. 피지컬한 상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건강의 상태, 몸의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뀔까? 근데 이제 이게 문제죠. 어떻게 하면 바뀔까?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면 바뀔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교회력의 절기로 보면 옛날에 맥추 감사 주일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 맥추 감사 주일, 이건 다 같은 절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쯤에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이거는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어요. 중요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에스겔도 예루살렘이 1차로 함락될 때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고, 바벨론에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 선지자로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죠. 이 환상을 볼 당시 나라는 망했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제쯤 다시 고국으로 포로들이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나, 그게 기운도 조짐도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성경 구절 읽어주셨는데 맨 마지막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영을,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대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대략 한 5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50년 만에 1차 귀환자들이 이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귀환자, 3차 귀환자 이렇게 돌아오죠. 바벨론 포로 생활, 그거는 바벨론이란 강력한 제국한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면서 포로로 끌려간 거거든요. 근데 고대 극동, 근동 지방에서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는 나라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강력하게 커지면서 바벨론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준 14절 말씀에 아주 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을 때, 말하자면 한 30여 년 후에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30여 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한다, 그거 말고 그거하고 다른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속에, 마음 속에, 그들의 속에 들어오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창조 때부터 같이 일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뭐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고 일이 끝나면 다시 가시고,
또는 사람 속에 들어오시더라도 강하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다가 그 다음에 일이 끝나면 또 가시고, 말하자면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신약시대로 내려와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특별하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내려오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성령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같이 그냥 계속해서 사시는 거예요. 요 일은 구약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다가 그때 처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창조부터 영원한 종말까지 이 모든 시간의 흐름을 제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 성부 시대. 두 번째, 성자 시대. 세 번째, 성령 시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누는 거죠. 가운데 있는 성자 시대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던 기간이 대략 30몇 년 정도. 그리고 창조 때부터 그 이전까지는 성부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그때부터는 성령 시대. 자, 그러면 제일 처음 초기 시대가 성부 시대, 그죠? 중기, 가운데 있는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이게 성자 시대.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시대, 이게 끝말자를 써서 제일 끝말, 말세, 이게 성령 시대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세다 이런 표현은 기독교적으로는 성령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상이 망가지고 세상이 이게 인간 세상이 아니다 그럴 때 말세야 말세 보통 그렇게도 표현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말세는 성령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창조부터 저 영원한 종말까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때 제일 마지막 이 시대 말세. 근데 이 말세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는 거예요. 여기에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거는 바로 신약시대에 있을 그 사건을 예고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4절은 이중적인 뜻을, 중의의 뜻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얼른 보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한다. 그 뜻이 그건 얼른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성령이 속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신다. 근데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예언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예언서 중에서 길이가 길기도 하고 내용이 길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중요한 걸 대예언서라 그러거든요. 대예언서에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사야서 마지막에 들어있고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들어있고 여기 에스겔서에도 들어있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아까 제가 질문한 대로 나 이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삶은 갈수록 참 아름답고 복됐으면, 삶에 자기 삶의 미래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변화돼야 돼요. 좋은 쪽으로. 근데 변화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근데 변화의 힘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걸어갈 내 삶은 갈수록 좋아진다. 아까 1, 2부는 주로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60대 또는 70대 되신 분들, 제가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지금 이후로 내 인생은 갈수록 좋아진다. 아유 목사님, 그 얘기는 뭐 아멘이긴 한데 제가 나이가 70입니다. 70대입니다. 근데 뭐 지금 이후 걸어가는 제 삶이 갈수록 좋아진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설교하시니까 아멘하고 인정은 하는데 실제로 제 삶에서 그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60대, 70대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신체는 더 주름이 지고 더 약해지겠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신체는 나이가 들면 더 늙어지고 더 약해지고 병도 들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 정신은 날로 새롭도다.
진짜로 신앙의 훈련을 하고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사람은 인생의 나이가 들어도 정신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피지컬하게 60대, 70대 아니 80대라도 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은 지금 이후로 갈수록 더 찬란하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인 거지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인생의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인생은 지금 이후로 갈수록 좋아진다, 이 생각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 중에 큰 문제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독교적인 인생관,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이후로 내 인생은 갈수록 찬란해지고 좋아진다,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에요. 주님을 믿고 내 삶에서 아까 얘기한 구체적인 생활습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렇게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근본 스탠스, 근본 태도도 바꾸고, 그리고 내 삶에서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어깨 펴고 의자에 그냥 회장처럼 딱 앉아있는 자세, 하루에 2, 3분만 해도 피지컬한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이건 실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왜 안 바뀔 수가 있겠어요? 젊은이들이요, 우리 싱크 공동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 교회의 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그거는 이미 여러분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이제 어른들이니까 이미 가동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 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날 세계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가는,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 중에 참 중요한 기도는 설교 들은 뒤에 바로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자, 설교를 듣고 나서 기도할 때 설교 끝나고 나서 바로 하는 기도에도 결단하지 못하면 설교 내용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설교 듣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는 기도에서도 결단 못했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는 기도, 그때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도 물론 설교 때 내게 감동된 내용이 100%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설교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는 결단의 기도 시간에 그때 결단하지 않으면 설교 말씀에서 내게 제 아무리 감동이 되고 내 가슴이 울컥했더라도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설교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의 말씀에 내 도장을 찍는 기도예요. 도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도장, 인감 도장이지요. 그래서 인감 도장을 찍는 기도, 인감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들, 지금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 어떤 것은 좋아요. 하나님 좋은 쪽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젊은이들, 또 여기 3부에 참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싱크 공동체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희망으로,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을 믿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결단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저희들의 결단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저희 싱크 공동체는 새로운 가정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정을 바꾸는데요. 또 새로운 가정이 편성되고 또 새로운 섬김이와 함께 신구 공동체에서 건강한 또 신앙을 함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저희들이 목표로 두고 있는 건 주일 예배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청년들이 오느냐에 관심보다는 얼마나 청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작은 하나의 도구로 가정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계시는 성령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쓰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변화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싱크 지체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